철기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오늘은 전투와 교전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전투와 교전팀, 과연 무슨 팁들이 있을까요? 우선 현재 시간을 봐야 됩니다. 오전에 투입할 건지 밤에 투입할 건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서로 다른 행동 양식을 가진 만큼 여러 전략이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전 시간대는 눈이 좋아서 적들이 호크아이급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밤의 경우에는 가까이 와야 눈치를 채는 약간 멍청한 검토가 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오전 시간에 스캐브들은 인식 사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이죠. 총구 조명이 유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야간에 대해서 알려드리죠. 스캐브들의 인식 사거리가 대폭 감소하고 조명에 있을 경우 그 위치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유저도 똑같습니다. 밤에 활동할 경우 야투경이 없으면 못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소음기 없는 총구 화염도 조명으로 인식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자, 저놈에게 총을 쐈어요. 아직 내 위치를 모르죠? 허나 소음기를 탈착해서 사격해보면 총구 화염이 불을 뿜습니다. 화염 보이자마자 적들이 저를 보고 사격을 하는군요. 바로 발각 사운드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총구 화염 때문에 들킬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유저, 컴퓨터 상관없이 모두에게 허용되는 겁니다. 소음기를 기본 장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야간이든 오전이든 소음기 있고 없고로 총구 화염이 보이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유저 관련으로 넘어갑니다. 저 멀리 총소리가 들리는군요. 함부로 달려갔다간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전진해봅시다. 오우 쉣, 뚜뚜니 투. 두 명의 뚜뚜니가 있군요. 위험합니다. 이곳은 어두운 인터체인지 매장이지만 함부로 움직이면 발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더블 뚜뚜니 여기 뒤지고 이제 이렇게 나와서 할까요? 컷! 보시는 것처럼 소음기를 낀 총기이기 때문에 총구 화염이 보이지 않아서 상대방이 응사할 기회, 아니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모를 겁니다. 여기에 BS탄 같은 고관통탄이나 함께하면 압도적인 기습 성공률을 보여줍니다. 어휴, 유엔 모자 21레벨. 물론 적을 잡았다고 방심하면 안됩니다. 두 명을 잡았지만 3인판, 4인판일 수도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소리가 들리면 되시구나. 좋아. 긴장해야 됩니다. 조심조심. 미안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21레벨 MPX. 그리고 좋은 탄을 쓰고요. 저런 탄은 좀 약한 건 종탄이네. 자,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거, 발소리와 색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팁 중 하나죠. 소리를 먼저 캐치하느냐 마느냐로 기습이 성공하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첫 번째로 현실 헤드셋이랑 게임 헤드셋 두 개를 장비해야 됩니다. 이 게임은 소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소리를 못 듣냐 마느냐로 승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꼭 준비해주세요. 자, 발소리. 평범한 콘크리트 돌바닥 소리입니다.
기본적인 타박타박 소리인데 이쪽으로 가시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후에 설명드리죠. 이 평범한 발소리가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작은 잔디, 최고의 발소리 스팟, 조용합니다. 조용한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 잔 소리 얻으면 디지를 얻게 됩니다. 가능하면 이런 잔디 쪽으로 다니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루트를 말이죠. 아주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헤드셋을 벗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벗고 들어오면 의외로 무음에 가까운 소리가 나고 잔디는 약간의 부스럭 소리밖에 안 납니다. 헌데 상대가 헤드셋을 안 장착했다 가정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장착했다 가정하시는 게 옳습니다. 기본적으로 헤드셋을 장착했다는 가정으로 싸워야 됩니다. 상대방이 뭘 장비하고 있을지 몰라요. 소리차단 헬멧을 장비하고 있거나 아니 못 들을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적이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걸 기본으로 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수풀입니다. 수풀을 지나치게 될 경우 엄청나게 큰 소리가 퍼지게 됩니다. 저런 부스럭 소리 하나면 30m 바깥에서 들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운 좋으면 대체할 수 있고 운 나쁘면 부스럭 소리 때문에 기습당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줌 땡기는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말이죠.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이건 뭐다? 방금 들었죠? 작은 숯불 소리. 이렇게 말이죠. 이런 작은 소리 하나 때문에 들키는 겁니다. 방금 들었죠? 방금 숯불 부스럭거리는 거. 이건 물론 뭐다? 이것도 헤드셋을 끼고 있기 때문에 들은 겁니다. 이렇게 말. 자, 결론은 대처법으로 넘어갑니다. 대처법은 제일 좋은 건 수풀을 무시하고 그냥 잔디로 가는 거예요. 혹은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천천히 걷거나 개이걸음, 앉아서 최저 속도로 가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조금은 큰 소리가 많이 억제돼서 들리게 될 겁니다. 들어보세요. 훨씬 낫죠? 이제 개이걸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조용하죠? 앉아서 최저 속도로 이동 시 속도는 좀 느릴지언정 수풀을 스쳐도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헤드셋을 벗어도 약간의 소리밖에 안 들리죠. 교전 팁 세 번째, 소리를 들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방금 들었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저 소리를 못 눈치채고 앞으로 더 갔다면 아마 적에게 들려서 교전을 벌였을 겁니다. 소리를 이 먼저 듣고 말고로 먼저 기습할 수 있냐 없냐, 이 안정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죽인 다음 절대 먼저 파밍하지 말고 삽탄이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SPP 탄이라 이거 한 7발만 맞춰도 한 명 잡을 수 있어요. 조용히 전진하면서 적에 아군이 있나, 적군이 더 있나,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동할 때 내 발소리가 아니면 무조건 경계해야 돼. 경계. 그렇지, 경계해야 됩니다. 기본 경계입니다. 그게 기본 경계지.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풀 소리 존나 커요. 그러니 이동 시 발소리를 꼭 캐치하시되 어떻게 조용히 이동하시든가
수풀을 회피하시든가 경계하면서 이동하는 걸 님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다음은 철판입니다. 철로 만든 구조물의 소리 역시 미리미리 캐치하면 아주 좋습니다. 수풀이랑 다른 게 철이 있는 쪽은 그렇게 매매 흔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이질적인 소리예요. 특히 이 기숙사 모퉁이, 커스텀 기숙사 모퉁이의 철계단은 소리가 매우 커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저는 일단 철계단을 개이걸음으로 가서 아스발이 들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문 여는 소리 때문에 들킨 거다. 문 여는 소리. 이 소리 때문에 들켜서 저기 듣고 이때 룰렛이 와서 살짝 뒤로 빠져서 룰렛을 처리하고 들어가려 했는데 1층인지 2층인지 구분이 안 가야지 문제가. 들어가려 했는데 진짜 왜 그러세요 대체. 이씨발 여튼 철판을 밟는 소리는 개이걸음씩 꽤 줄어듭니다. 조용히 걷기에는 꽤 괜찮습니다. 헤드셋의 유무도 상당히 크답니다. 지금 곧 제가 잠을 적은. 근데 저 친구는 제 발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헤드셋을 안 꼈기 때문이 깔끔했구만. 물론 파밍 전에 적군이 있나 없나 꼭 확인하시고 조용하고 먹으셔야 됩니다. 무슨 탄 쓰니? AP탄! 유저즈 수류탄 한 개. 다음은 자갈입니다. 자갈! 지금 밟고 있는 이 자갈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평범한 돌, 콘크리트랑 비슷하지만 충분히 위협적으로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이 자갈 소리 때문에 조금 더 멀리 있는 적이 소리를 눈치챌 수 있어요. 캐치하기 쉽습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퀴즈예요. 자, 철로 된 발판 밟는 소리가 났어요. 이 어디에 적이 있는 걸까요? 이 창고인 것 같은데. 우선 창고 내부에 컨테이너엔 없군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옥상 철판 밟는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어느 부위에 어느 밟는 소리를 듣고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멀리 있는 적의 소리를 듣고 아! 도자기를 밟았다! 아! 화장실에 있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복도 쪽 발소리를 듣고 복도로 가는 것과 똑같지. 다음은 나무 바닥입니다. 특정 구역에 있는 이 나무 같은 건 구분이 쉬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체인지의 텍소, 라스무샤는 바닥이 나무 재질이라 나무 소리만 멀리서 들어도 아 저기 텍소에 있구나, 아 저기 라스무샤에 있구나 이런 예측을 하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멀리서 나무 소리를 듣고 아 라스무샤에 저기 있다, 돌격한다 이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 이유리. 이 게임 최악의 소리입니다. 헤드셋을 안 껴도 엄청 크게 들리고, 헤드셋을 끼면 엄청나게 멀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도 워낙에 이질적이에요, 이질적. 이질적이라서 진짜 멀리 있어도 아, 유리 밟는 소리구나 하고 눈치가 팍 옵니다. 내 발소리랑 상대 발소리랑 헷갈릴 수가 없어요. 유리는 너무 이질적인 발소리라서 헷갈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밟아도 유리만큼은 정말 정말 모든 걸 투자해서도 진짜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결론. 그래서 거의 다 유리 지역을 통과할 때는 개이걸음으로 통과하셔야 됩니다. 아주 조용히 말이죠. 물론 개이걸음으로 가도 이렇게 헤드셋을 쓰면 소리가 남기 때문에 멀리서 캐치하기 쉽습니다.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색적 회피 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벽을 등지는 거죠. 맵의 끝부분 벽을 등지면서 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면 색적할 곳이 벽을 제외한 나머지 두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한번 깊게 생각해봅시다. 과연 상대도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상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벽을 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루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서 이동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숲을 숨고 누워서 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나긴 해도 숲에 숨어서 누워있으면 상대방에게 정말 안 보입니다. 진짜로 정말 안 보여요. 안전빵으로 치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기로 간다는 건 저기 건물에서 존버를 하거나 아니면 교전 팁 두 번째 길밖에 없거든요. 확실한 상황이 아니면 쏘지 말 것. 좀 많이 불안하긴 한데 가보자 한번. 이 게임에서 중요한 걸로 따지면 첫 번째라 말할 수 있겠군요. 정말 완벽하게 씨발 존버 맞네 존버 맞네 존버 맞네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만 방어세를 땡겨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저기 멀리에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스발로 쏴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인다고 쏘면 안 됩니다. 상대가 뭔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쏘는 것도 힘든 게 상대가 조금 맞고 아 내가 여기 있구나 해서 눈치를 가고 안에서 농성을 부릴 수도 있고 역공을 가할 수도 있어요. 아 씨발 이거 안 맞을 텐데 이걸로. 즉 상대 무작을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부딪혀서 이길 수 있을까? 그걸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마침 여기 나무를 엄폐물 삼아서 안 보이게 이렇게 조용히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존버 맞다 존버 맞아 존버 맞아 이거. 이제 개활지가 됐으니 주문하면서 천천히 전진합시다. 언제든 쏠 준비를 하고 전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식하고 쏠 수 있게 이렇게 말이죠. 잠깐 만약 방금 멀리서 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쪽도 응사를 했을 거고 상당히 힘들어졌을 겁니다. 이거 좀 많이 위험합니다. 여기 잘못 가면 좆대요 이거. 자, 잡긴 잡았는데 현재 주변이 매우 위험해. 영 젊은 친구, 무슨 장비를? 사오파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오파라의 잼포. 조용히 천진한 게 정답이었군요. 이 확실히 쏠 수 있다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원탭을 낼 수 있도록 조심조심 완벽한 사격을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 새끼 옆을 잘 보고 있어. 늘씨마 이거 만약에 방금 그냥 마구잡이로 뜨르륵 갈겼다가
등이나 팔쪽을 맞아서 살아남았다. 운 나쁘면 못 죽여서 여러 대치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선 한 발로 정확하게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교전팀, 정말 꼭 싸워야 할까? 그겁니다. 저 멀리 적들이 싸우고 있어요. 헌데 저도 마침 충분한 아이템을 파밍한 육해부입니다. 이럴 때 욕심을 부려서 갔다가 어이없는 총알에 맞고 죽을 수가 있어요. 이 게임은 램보식스나 뭐 글로벌 오펜시브 같은 게임이 아닙니다. 도주라던가 회피 같은 선택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용히 물러나서 후위를 도모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봐요. 맛있게 먹었죠? 허나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욕심 부리면 무조건 죽을 확률이 있어. 여기서 기차역을 기다리는 건 미친 짓입니다.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이 가방을 버리면 나머지는 그래도 보존할 수 있단 말이야. 나머지는 최소한으로 보존할 수 있다 이거지. 물론 젠뽀가 아깝긴 하지만 여기서 욕심을 부렸다간 그거야말로 끔찍한 결과가 난다.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임에는 고마웠다. 없는 타르코프의 매력. 정말 위험하면 응 안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기차는 지금 너무 오버해요 아저씨.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다는 거지. 26렙. 사실 이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욕심 부려서 탈출하고 싶을 거고. 안돼 안돼 안돼. 그건 진짜 죽어요 죽어. 진짜 미안하지만 이건 진짜 산과 삼 그 디지냐 마냐의 결과입니다. 이건 안돼. 이건 안전한 게 좋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욕심 부리면 안돼. 아무리 여기서 돈 많이 줘도 안 됩니다. 어 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욕심 부리면 좋다는 겁니다. 이 진짜로. 즉 정답은 없습니다. 도망을 치든 욕심 부려서 성공하든 자기 선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도주라는 선택지가 있던 걸 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손해가 더 커. 이거 봐. 재밌네 이거. 바로 이때가 만용의 결정체였죠. 저기 끝에 팔각정의 사람? 이때 458을 저격용으로 개조해서 들고 다니고 있었는데 운 좋게 적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원탭에 실패했어요. 그렇지 대가리. 깔끔하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명이 더 있어요. 사람 더 있다 이거. 여기서 곱불수경은 욕심을 부려서 결국 양각에 처해버렸습니다. 아 맞다 달릴 수 없지 참. 달리면 안 되고. 결국 도망칠 기회를 놓쳐버리고 다리에 맞아서 끝나버렸습니다. 즉 자기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영상을 요약하겠습니다. 이 요약이 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